승희쌤의 영상 수업, 승희쌤의 영상 수업 3D Max에서 장난감 자동차 이런 토이카를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얘는요, 에디터블 폴리에 있는 유즈 서브 디비전 설정 중에 넙스 서브 디비전 요거를 사용해서 한번 부드럽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박스로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요런 형태로 만들려고 하고요. 자, 화면에서 탑뷰에서 박스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박스의 크기는 뭐 적당히 보기 좋게 직사각형 형태를 만들게요. 자, 박스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요. 크기를 제가 어느 정도 얼추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Length 한 130, Width 350, Height 높이를 90 정도로 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위치는 뭐 X좌표, Y좌표, Z좌표를 0,0,0 위치 잡았습니다. 아, 자, 그 다음에 에디트 폴리에서 얘네들을 좀 편집을 하고자 하는데요. 자, 일단 세그먼트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 엣지에서 의자를 앉을 수 있는 부분에 여기 엣지 두 개를 선택하고 커넥트는 요쯤으로 이렇게 좀 갖다 놓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프론트 뷰에서 이렇게 크로싱으로 수직 엣지들을 선택해서 커넥트 위치를 살짝 이렇게 갖다 놔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아까 선택했던 얘네들을 챔퍼로 벌려 볼게요. 챔퍼 이렇게 챔퍼를 벌려 주고요. 이게 이제 의자 앉아지는 부분입니다. 위치는 그때그때 조금씩 조절하십시오. 저는 약간 뒤로 미룰게요. 요 부분이죠. 서브 셀렉트는 폴리곤으로 위에 있는 폴리곤을 인셋 안으로 좀 집어넣습니다. 살짝 넣고요. 자, 익스트루드 아래로 파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래로 요 정도를 팠어요. 그랬더니 요렇게 여기가 이제 사람 앉는 부분이 완성이 된 거고요. 요 부분은 완성하고 나서도 버텍스 위치를 조금씩 요렇게 폴리곤이나 버텍스의 위치로 원하는 위치로 살짝 디자인을 조금씩 수정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쁘게 작업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서브 셀렉트를 엣지로 자, 탑뷰에서 수직 라인 여기도 커넥트 선을 좀 연결해 볼게요. 왜냐면 앞에 범퍼 있는 쪽을 기울임을 주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서브 셀렉트를 버텍스로 버텍스들 선택 잡은 걸 스케일 툴로 Y축으로 모아 볼게요. 그럼 앞쪽이 이렇게 모여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Move 툴로 위에 있는 버텍스들을 아래로 내려 볼게요. 그럼 얘가 아래가 이렇게 내려와지는 모습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 앞에 있는 버텍스, 요 버텍스 하나는 레프트 뷰에서 위로 살짝 올려 볼게요.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마음에 드네요. 자, 이어서 서브 셀렉트를 엣지로 여기 엣지에다가 커넥트 선 하나를 나눠 보겠습니다. 자, 위치는 또 보기 좋게 이렇게 나눠 줬고요. 버텍스에 가서 즉 내가 자동차의 모습이 될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씩 이렇게 디자인을 만지는 거예요. 살짝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있는 건 살짝 재미나게 들리는 모습으로 위로 이렇게 올려 볼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려지네요. 그것도 좀 재미나지만 끝부분을 갖다가 나는 좀더 얍싸랑한 느낌을 좀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자, 맨 마지막 버텍스를 여기 끝에 버텍스 하나를 탑뷰에서 뒤로 이렇게 한번 빼보죠. 하여튼 얘가 뒤로 이렇게 빠지는데요. 위로도 좀 올려보겠습니다. 프론트뷰에서 살짝 위로도 이렇게 올렸어요. 좋네요. 예쁜 모습을 다 갖추었으면 자, 현재 이 오브젝트를 컨버트를 시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컨버트 투 에디터블 폴리. 반드시 컨버트를 시켜야지만 여기에 넙스 형태가 있습니다. 자, 컨버트 에디터블 폴리. 이제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 요 부분에 갔을 때 유즈 넙스 서브 디비전 이터레이션스를 한4 정도 줘서 많이 많이 부드럽게. 그랬더니 토익한 느낌도 나지만 뭐 신발 같은 거라든가 다양한 모습에 응용해 줄수 있겠습니다. 자, 저는 뭐 색깔을 장난감 형태로 약간 붉은 색상 한번 줘볼까요? 자, 이제 바퀴 한번 만들어 보죠.
바퀴, 크리에이트 지오메트리 토러스. 도넛 형태로 만들겠습니다. 여기 앞쪽에 도넛을 이렇게 보기 좋게 동그랗게 그려보고요. 이때 세그먼트는 조금 넉넉하게 32각형으로, 36각형으로 부드럽게 만들어 볼게요. 자, 무브 툴로 위치 잡습니다. 여기죠, 여기. 자, 여기 빙글 돌려보면 이렇게 바퀴가 예쁘게 잡히네요. 뭐 일단은 재질 넣기 전에 색상으로 귀엽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자, 얘가 옆으로 하나 복사합니다. Shift 키를 눌러서 옆에다가 복사. 자, 복사된 오브젝트, 인스턴스 복사할게요. 인스턴스를 하는 이유는 쌍둥이 복사로 한 개를 수정했을 때 나머지가 디자인이 같이 수정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저쪽 반대편을 미러 복사 한번 해볼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이 토이카의 반 중심으로부터 밀어댔으면 좋겠어요. 즉, 내가 중심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뷰를 펼쳐서 픽 찍어볼게요. 픽 하는데 자동차를 쿡 찍고요. 두 개의 바퀴를 유저가 지정한 중심을 쓰겠다. 요거죠, 바로. 박스를 지정했는데 그 박스의 중심을 쓰고자 해요. Use Transform Coordinate Center. 자, 이제 밀어주겠습니다. 밀어. Y축으로 인스턴스 OK. 그러면 반대편으로 이렇게 인스턴스 된 이런 토이카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에디터블 폴리를 해준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생각해 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직접 형태를 좀 거칠게 만들고 그리고 그 모습을 넙스 서브 디비전으로 이렇게 조절을 한다라는 거, 그거를 좀 염두에 두면은 어렵지 않게 토이카를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든 다른 예제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자유곡선 형태로 이렇게 모습이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부드럽게 곡면이 또 소프트 셀렉션을 잘 응용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만들어졌죠? 마치 신발 같은, 여기 저기 타이어도 공 안에 뭐 이런 식으로 좀 형태가 만들어져 있는 이런 토이카를 한번 봤고요. 뭐 나머지 토이카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재미나게 이렇게 한번 완성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몇 가지 예제를 조금 더 봐볼까요? 자, 여기는 또 불퉁 튀어나와 있는 이런 모습이 또 좀 되고 있고요. 또 자, 여기는 쉐임머지를 이용해서 라인을 이렇게 추출시켜가지고 토이카를 또 한번 완성을 시켰네요. 네, 좋습니다. 자, 다른 예제를 한번 보게 되면 또 이런 모습도 있네요. 좀 더 귀염성 있게 이런 토이카 형태를 한번 완성해 볼 수 있겠어요. 아, 요거 같은 경우는 그룹을 오픈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부드럽게 터보 스무스 같은 게 좀 주어지면 더 좋겠네요. 네. 자, 한번 다양하게 장난감 자동차 모델링 한번 해보십시오.